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 고통이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불평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불평하며 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은혜의 향기를 보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염집사님 박수 안 쳐서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한번 그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면서 시를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노래하다. 나 육신을 입은 것은 당신의 연약함을 느끼기 위함이고 거친 광야를 걸으며 지친 광야를 걸으며 지친 당신의 눈물을 닦아준 이유는 항상 옆에 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거짓의 입맞춤에도 아무런 원망하지 않는 이유는 내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채찍을 맞으며 두 손에 못이 박히고 녹슬어진 장인의 심장을 찌르는 그 순간에도 당신은 내 사랑, 내 마음, 내 모든 것입니다. 육신의 옷을 벗고 창조의 생명으로 죄와 사망의 올무를 끊고 아버지의 권세로 사단의 머리를 밟습니다. 이 순간에도 그대는 내 사랑입니다. 독수리가 날고 날아 태양을 향하듯이 사망의 골짜기를 날아서 구원의 반석 위로 나와 그대가 함께 서 있습니다. 이제 그대와 나는 하나입니다. 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사랑이여, 변치 않는 이 사랑을 기억해 주세요. 인생의 괴로운 나날에 지친 무릎을 일으키는 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만족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귀한 이 아침, 생명의 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인도에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슬람 교도 한 사람이 막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는 당신들 기독교인들이 못 가진 것 하나를 가지고 있어 하면서 막 외쳐요. 그래서 스탠리 존스 목사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메카에 가면요,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우리는 정말 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도 빈 무덤밖에 볼 수 없지 않소? 이 말에 스탠리 존스는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슬람교와 우리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무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우리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숨이 확신의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은 여러분의 한숨을 감사와 찬양의 외침으로 눈물을 기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바르려고 새벽에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무덤 앞에서 여인들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 무덤 문을 굴러줄까? 돌 무덤을 딱 막아놨기 때문에 누가 저 무덤 문을 굴러줄까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슬픈 질문입니다. 인간의 인생길에는 거대한 바위가 놓여 있어요. 그 바위에는 사망이라고 쓰여 있고 이 세상 누구도 그 바위를 옮기지를 못합니다. 여러 세대를 통해서 사망의 무덤은 수많은 사람들을 삼켜버렸어요. 이 사망의 무덤 앞에서 사람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을 굴려줄까라고 외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이상 사망의 무덤은 없을 겁니다. 더 이상 슬픔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부활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슬픔으로 울었다 해도 오늘과 내일은 부활의 생명으로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이 들려주는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먼저 굴려진 돌이 가리키는 영적 진리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첫째로 돌이 굴려진 것은 사망의 문이 옮겨졌음을 상징합니다. 사망의 문이 어떻게 했어요? 옮겨졌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의 장막은 거대한 돌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돌을 옮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거대한 사망의 문이 열렸을 뿐만이 아니라 떼어졌고, 뭐했고요? 떼어졌고 굴러 떨어졌습니다. 굴러 떨어졌어요. 마침 삼손이 가사 지방에서 잠을 자다가 원수들에게 포위당했을 때 벌떡 일어나서 원수의 성문을 뚫어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3일 만에 부활하시사 강한 능력으로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은 권능으로 무덤의 철문을 옮기시고 모든 사망의 빗장을 파괴하셨음을 오늘 믿읍시다. 여러분, 인간은 죽음 앞에 무력한 존재입니다. 사망이 부르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응답해야 합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무력한 존재예요. 사망이 부르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응답해야 돼요. 언제든지. 돈으로도 죽음을 막을 수 없고 권력으로도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앞에서, 죽음 앞에서 무력한 존재, 불안한 존재, 나약한 존재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간의 죄의 빚을 하나님께 갚으셨어요. 하나님께. 그분은 우리가 받을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심으로 모든 망가진 것을 온전케 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어질 자다.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심으로 모든 망가진 것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오늘 믿으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망의 문을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뻐합시다. 우리의 죄는 영원히 굴러졌습니다. 죄와 사망의 무덤은 더 이상 우리의 거처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나의 소유로 선포하며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음을 아멘하고 믿읍시다. 나사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누워있던 나사로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말씀하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은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지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주님은 사망의 자리에 있던 나사로를 생명으로 살리셨어요. 뭐로 살리셨어요? 와, 이 단어가 너무 소중하지 않아요? 사망의 자리에 있던 나사로를 생명으로 살리셨다. 저는 이 기적을 묵상할 때마다 특별히 와닿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시작.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구절이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단순히 배로 동인 몸을 풀어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무덤의 돌을 옮겼으니 사망의 돌을 옮겼으니 이제 구원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질병의 노예가 되지 말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미래를 향해 축복의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비전을 향해 그를 풀어놓아 라는 뜻입니다. 오늘 풀어놓아. 여러분 사망의 문을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를 감싸던 모든 죄와 사망의 배옷을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풍성한 삶, 생명의 삶,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굴러진 무덤의 돌은 승리의 기념비를 상징합니다. 승리의 기념비. 옛날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큰 역할을 한 용사를 기념하고 그의 업적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처럼 무덤에 돌이 굴러진 것은 죽음과 지옥의 권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됩니다. 악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다 못을 박았어요. 주님의 시체가 세마포에 쌓여 무덤으로 들어갔을 때 사단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기뻐했어요. 자기가 승리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은 잠시뿐이었어요. 악한 사단의 자만의 미소는 곧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사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치고 나오셨기 때문이에요. 나오셨어요. 예수의 발꿈치가 옛 뱀에게 물리셨지만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보세요. 오늘 풀어놓아주는 역사 일어난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앞에 승리의 기념비가 세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릴 저다. 기념비가 여러분 바로 앞에 세워졌어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작은 사건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작은 점들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인생이라는 한 선을 이룹니다. 많은 사건들이 우리 매일을 지나갑니다. 계속 지나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건이 우리 삶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다가온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으로 내 사건을 해석하다 보니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선입견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선입견과 해석이 나의 삶의 결과를 눈물로, 실패로, 후회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승리하신 예수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들 승리의 기억으로 우리 삶을 해석할 때, 우리 삶을 해석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진정한 변화,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슬픔으로 눈을 어둡게 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정복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십니다. 예수의 시각으로 모든 인생의 사건을 해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매 순간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의 기념비, 예수 승리의 기념비를 세웁시다. 더 크게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굴러진 돌은 예비된 안식이 있음을 상징합니다. 예비된 안식.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 앞에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그 천사들은 무덤에 붙어있던 임봉을 떼어냈고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정들을 물리쳤으며 땅과 지옥의 권세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하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돌 위에 앉아있습니다. 돌 위에. 그 천사들은 우리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면서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부드럽게 노래를 부릅니다. 조용히, 편안하게.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여인들은 두려움의 옷을 탁 벗고 안식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우리 영혼에 충분하고 확실한 안식은 없어요.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많이 힘드실 거예요. 육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삶 속에 다가올 시험과 고난을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인해서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안식에 돌에 앉으십시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분의 무덤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신령한 생수를 뿜어내는 큰 우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이 열린 무덤에서 은혜의 생수를 마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생명의 생수를 내 마음 전에 풍성히 채움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덤에 굴러진 돌은요 사단의 모든 역사를 파괴됐어요. 파괴됐어요. 악한 사단은 태초부터 인생 속에 불법으로 침투해서 거대하고 두려운 사망의 성을 쌓았습니다. 악마들이 그 성을 수비하고 온갖 무기로 무장한 강한 성을 모든 사람 마음속에 쌓고 있었어요. 막 쌓고 있었어요. 그러나 때가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사단의 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믿어지면 아멘.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 생명의 역사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아침에 사단의 성벽은 금이 가고 모든 성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에 들어가셔서 무너뜨리고 무너뜨려서 아멘. 성의 꼭대기로부터 기초 이르기까지 완전히 무너뜨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무덤문이 옮겨졌다는 이 사실에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단은 아직 힘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 아직도 높은 곳에서 다스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사망의 흑암에 갇혀 악을 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 주님은 그 모든 악의 구조를 흔드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의 성을 무너지게 하실 것임을 아멘 합시다. 자, 오늘 다 드러내야 돼. 오늘 무너져야 돼. 오늘이 기회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도 모르는 것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의 성을 무너지게 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들 삶 속에 숨어서 역사는 사단의 진이 무너질 쩌다 질병의 성이 오늘 무너질 쩌다 불신의 장벽은 뿌리부터 무너질 쩌다. 시험과 고난 유혹하던 사단의 진이 무너질 쩌다. 아멘.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여리고성을 둘러쌌던 군대와 같이 부활의 나팔을 부십시오. 그럴 때 모든 악마와 미신이 땅에 떨어지고 승리의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21장 27절을 보니까 내가 엎드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기뻐합시다. 예수님 왜 십자가를 치셨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감사를 주시려고 안식을 주시려고 아멘.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예배의 자유를 주시도록 아멘. 여러분 이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돼요. 자 얼굴 좀 그렇게 미남 미녀들이요 앞에 좀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지금 전능하신 아버지 부활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얼굴들이
나는 기뻐하래요. 예, 내가 너희들 기뻐하라고 십자가 졌다. 야야, 너희들 감사하라고, 예배하라고, 안식하고 편안하라고 내가 십자가 졌다. 그리고 내가 부활했다. 그리고 오늘 부활 생명으로 너희 앞에 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뻐할 권리가 있어요. 감사할 권리가 있어요. 찬송하고 땅이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찬양하고. 그래,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루터가 그랬다고 그랬죠. 그죠? 응? 아멘.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감사라는 게, 여러분 그 어떻게 내가 범사에 감사하지?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있으면, 와 그렇다, 감사하자, 감사하자. 하나님 나 허리 아파서 감사해요. 이제 지금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것을 다스릴 때가 와서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멘. 우리 교회 고난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자, 우리 감사합니다 하시자. 김덕순 집사님 무엇 때문에 감사했어? 그냥 했어? 그냥 감사합니다 했어? 감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지유장 선생님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오, 맞아, 감사, 찬양할 수 있어. 나 혼자 치는 거예요 그때는 박수.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 오늘 헌금 쏘려고 두 분이 막 네코타이 메고 그냥 막 하얀 와이셔츠 같이 입고 막 이거야 이거 목소리 막 좋으냐 나쁘냐 뭐 나는 음치냐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할 수 있어서 기뻐하는 거야. 아멘. 와, 오늘 말씀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거야. 막 불러 뜨끈뜨끈 진동하고 이래야 하나님 경험하는 거야? 아니야. 지금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여러분 막 찾아 들어간다. 하나님 막 말씀 보내시고 받은 자 속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다. 오늘 말씀이 들어가니 생명으로 살리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 속에 역사는 귀신 악한 영 어둠들이 물러갑니다. 오늘 병마가 물러갑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이제 모든 악과 사망과 사단은 사라졌습니다.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무너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활의 순간에 천사가 선포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날 천사들은요, 여인들에게 편안한 음성으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전담장 마냥 막 고함치지 않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먼저 그들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선포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예수 십자가를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두려움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오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려움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육체와 영혼, 전 존재를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의탁하는 자에게는 어떤 공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무엇입니까? 어떤 인생의 어둠이 여러분을 무서워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 중에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둠 중에.
그리고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떠난 어둠이나 빛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한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상대방 속에 역사하는 두려움이 물러간다. 과거는 예수의 보혈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 놀랍지도 않는가 봐. 과거는 예수의 보혈로 용서를 받았어. 예수의 보혈로. 현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산 능력이 여러분의 축복의 미래로 보장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았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끝까지 중보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천사는 내가 아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즉 마음과 생각과 소원과 필요를 아신다는 뜻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생각, 소원, 필요 아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소원과 소망을 아십니다. 또한 모든 소원을 살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내가 아노라 라는 말씀을 볼 때마다 큰 위로가 됩니다. 속담 중에 열길 물속은 그 다음에 나 몰라 해봐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 그 누구도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어떤 생각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며 삶의 모든 소망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마음을 아노라. 내가 너의 상처를 아노라. 내가 너의 소원을 아노라. 여러분 나를 아시는 주의 품에 안깁시다. 나를 아시는 만큼 무한히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만족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사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네. 오늘 다시 사신 주님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우리 눈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겁니다. 네.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자를 고치신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영과 육을 치료하실 겁니다. 네. 사계를 바라보시고 축복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영접하시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 승리의 소식, 의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합시다. 전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주 예수를 전합시다. 바로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외칩시다. 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누구든지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이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